자, 그 다음에 5번은요. 또 5번 문제도 적지방식, 직접적지 낸 거죠. 직접적지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직접적지란 것은, 자, 좀 전에 4번 문제 풀때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삼상 변압기 있고, 자, 여기 개통이 있으면, 변압기 중성점하고 대지 사이를 갖다 직접 이렇게 연결한 방식이거든요. 얘가 직접적지 방식이죠. 그랬을 때, 일선지락 사고 났을 때, 그러면 요 지락전류가 어떻게 있어요? 지락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대지 통해서 여기가 직접 연결되면 이쪽으로 다 흐르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따라서 직접접지는 요 일선 지락전류가 지락전류 값이 상당히, 그죠? 즉, 지락전류가 상당히 큰 편이다. 그러면 지락전류가 크다라는 게 직접접지 가장 큰 두드러운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직접접지 했을 때 지락전류가 크다? 지락전류가 크다. 고장나면. 그러면 지락전류가 크다는 얘기는 이 지락전류 받아서 동작하는 계정기가 우리가 보통 OCGR. OCGR이 지락 계정기죠. 지락 과전류 계정기. 지락사고 났을 때 동작하는 계정기가 지락 과전류 계정기예요. 그러면 지락전류가 크니까 이 OCGR 계정기가 동작이 그만큼 예민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예민해진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지락 계정기가 동작이 잘 되더라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지락 계정기 동작이 잘 되면 요 OCGR이 동작을 하면서 얘가 결국에는 변전소에 있는 차단기, 즉 차단기를 갖다가 그만큼 빨리빨리 차단하거든요. 그래서 고장 제거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이렇게 차단기 차단하다 보면 당연히 차단기가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개통의 전원 공급이 중단되는 거죠. 그만큼 정전이 많다는 얘기고 크다는 얘기고 정전이 많다는 얘기는 개통의 공급 신뢰도 즉 안정도가 상당히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직접접지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아주 사소한 고장에도 차단기 종작이 되면서 개통에는 정전 횟수가 많아진다. 그만큼 안정도는 매우 나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접접지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안정도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개통의 안정도가 떨어지는 거죠. 나빠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6번 문제는요. 자, 이거는 차단계 문제인데, 자, 차단계 전격 투입전류는 전격 차단전류의 몇배 이상을 선정하는가? 이거는 실무적인 내용이에요, 사실은. 자, 그러면 우리가 차단기의 전격 상태에서 투입전류란 게 정의가 뭐냐? 차단계 전격 투입전류의 정의가 자, 이거는 처음에 차단기를 최초로 투입할 때, 차단기를 투입할 때, 사이클의 최초 주파수의 중요한 게 최댓값이에요. 투입전류는 최댓값을 표현해. 이게 차단기의 전격 투입전류 정의고, 자,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차단계 전격 차단전류도 있어요. 단락전류, 차단전류. 요 전격 차단전류는 우리가 보통 시로값으로 표현해.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투입전류는 최댓값으로 표현하고 차단전류는 시로값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투입전류와 차단전류 차이가 뭐냐면 요 차단전류 시로값의 2.5배. 보서 보통 개통해서 차단기 설계할 때는 차단전류의 2.5배를 투입전류로 잡는 게 통상적인 실무적인 내용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약간 실무적인 내용이 들어간 문제다. 그래서 전격 투입전류는 전격 차단전류 몇배 이상을 선정해야 되는가? 정답은 2.5배가 되는 거죠.